하여튼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아이리스님,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인 화면? 그래서 한번 그 업무 스콥을 정하죠. 어떤 공정은 누가 하고 누가 이거 하는 거를. 어떤 화면 말씀이세요? 뭐야? MOM 화면. 그래서 여기서 아. 정해서 누구는 아이리스님은 어떤 공정에 뭐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한번 카피해서 그래도 아이리스님이랑 우리 피터님 있잖아요. 피터님이 가장 많이 이걸 하셨으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 파트를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이 그나마 좀 약간 조금 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리스님이랑 피터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좀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 그걸 먼저 그러니까 아, 그 정해주셨으면 파트가 좋겠는데. 열 분의 그 아, 그 네네네네. 네, 한 4개 정도, 5개 정도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10분의 금랭, 압축, 정제가 있는데, 그리고 유틸리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유틸리티 포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열분해 쪽에서 고압 스팀 나오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긴 하니까. 그리고 냉매도 있을 거고, 냉매 쪽도 사실 크고. 쿨링 워터도 있을 거고. 피터님, 그 제가 남긴 그 코멘트 질문에 답변 달아주셨잖아요. 그 예를 들면 딜루션 스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게 이제 유틸리티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딜루션 스팀 자체는 사실 프로세스적으로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피드에 사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아, 비 피드를 그 뿌려보면은 직접 접촉을 안 하는 거고. 오일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팀이? 네, 같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금랭 단계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유틸리티에 그것도 유틸리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스팀을 만드는 공정이 유틸리티인데 그게 컨섬션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그 히터 자체를 유틸리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그뭐 스팀이라든지 아니면 워터 그런 걸 유틸리티라고 하고 네네네. 근데 유틸리티도 굉장히 큰데 이게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그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틸리티를 아이리스님이 맡아야 되겠는데? 아니 근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에? 들리세요? 네. 아, 근데 보시기에 피터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제일 많아요? 이게 공부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성해야 될 거라든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피터님 의견으로는 양? 지금 스텝에서 사실 유틸리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그래? 냉매 쪽 프로세스도 사실 좀 복잡하고 뭐가 많긴 한데 네. 저 부분은 저희가 전 단계에서 사실 다룬 적이 없어가지고. 아. 워터나 스팀 쪽은 그렇다 쳐도. 네. 그러면 피터님이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유틸리티를? 네, 유틸리티.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아니라 예. 뭐 이게 왜 필요하고 유틸리티가 뭔지 대학생들 유틸리티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도 유틸리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유틸리티를 하면은 뭐 스팀을 말하고 뭐 워터 같은 걸 말하고 쿨링 워터를 말하고 그럼 네트워크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쿨링 타워가 있고 그런 거 이렇게 따로 말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거랑 아, 근데 저도 방금 딱그 생각했거든요. 뭐야? 대학생들 유틸리티 진짜 모르는데, 저도 유틸리티 몰랐고, 특히 기획과 학생들 뭐 취준하고 이럴 때, 유틸리티 직무 막 지원 많이 하는데, 사실 유틸리티가 뭔지 잘 모르면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정 공부해도 사실 거의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NCC처럼 그냥 제너럴한 프로세스는 대학에서 조금 공부해도, 네. 유틸리티는 저도 공부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입사 전에. 네. 그리고 그럼, 네. 유틸리티 이런 게 이런 석유화학 플랜트 말고도 반도체 뭐 아, 이런 다거 들어가죠. 회사에서 다 유틸리티 있으니까 다 뽑는데 그
대학생들한테도 이런 거 뭔가 유틸리티에 대해서 또 따로 빼서 설명을 하는 자료를 만들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단순히 유틸리티만 설명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이게 열분해 쪽으로 간다. 이게 뭐 급냉 쪽에서 이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NCC랑 결합해서 설명한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틸리티 쪽을 피터님이 좀 맡아주시고 그 다음을 어려운 부분이 어딘가요? 피터님이 보시기에 어렵고 공부할 게 많은 부분. 다른 분들이 하기에, 기획과분들이 하기에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분해나 정제 쪽이 가장 그렇겠죠. 화공적인 지식을 아, 많이 맞아요, 맞아. 요구한다고 생각은 돼요. 맞아. 냉각이나 사실 압축 쪽은 화공적인 지식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아이리스님이 열분해랑 정제 이렇게 맡아 두 군데 맞춰주시겠어요? 그 조시님이 약간 열교환기 쪽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열 현재 쪽. 하고 있는 건 그럼 그렇습니다. 급냉 쪽. 알겠습니다. 그 데이비드님이 압축 쪽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로버트님은 뭐 맡을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좀다 환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PFD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PFD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작업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PFD 그냥 저는 잘 없습니다. PFD PFD 그냥 누르는 거 말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편집하고 넣고 이런 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해본 적은 없는데 뭐 만들어 본적 있어요? 볼줄 아세요? PFD 네.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게 뭐 간략하게는 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비디오로 쭉쭉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저희가 PFD를 만든다고 하면은 저희 그 기존 발표자료 나갔던 것처럼 비주얼을 일단 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너럴하게 PFD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컨트롤 스킨 같은 것도 인지할 수 있는 선에서 들어가거나 그런 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그러면 정도는 들어가야 PFD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피터님이랑 아이스 아리 피터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리스님이 그 비디오 가지고 그렸으니까 좀 도와주시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PFD는 사실 PFD는 각자 맡은 부분 있잖아요. 각자 맡은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취합하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뭐그 사전에 작업을 이제 로봇님이 좀 초벌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마음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열분의 급냉 압축 정제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유틸리티 말고? 뭐 따따 정도? 웨이스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따따도 친다면 사실 유틸리티 쪽에 유틸리티 쪽이죠? 들어가긴 하죠. 유틸리티 너무 많나? 잠깐. 네, 따따까지 넣기는. 유틸리티. 따따가 뭐예요? 웨이스워터. 웨이스워터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폐수 같은 것들 처리하는 거예요. 아. 일반 폐수랑 뭐 아니면 화학물질이 섞인 폐수랑 또 분리해서 뭐 다르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유틸리티를 좀 서포트를 하는 건 어떨까요? 유틸리티가 보니까 워낙 광범위 좀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피터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디스크립션 작성과 동시에 디스크립션 그냥 그 뭐라고 하죠? 프로세스 디스크립션 작성을 하려면 먼저 그 할당된 부분에 PFD부터 먼저 그려야 될것 같아요. 맞죠? 그 아이리스님이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 YNCC를 좀 파헤쳐가지고
YNCC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YNCC대로 조금 PFT도 그리고 그걸 토대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세스를.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제가 프로세스 1로 어떻게 하냐면 1번이 PFD를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각 할당된 PFD를 먼저 만들자고요. PFD를 먼저 각 만들고 그두 가지 만드는 거 하나는 오버롤, 한 페이지에 오버롤 다 들어가 있는 거랑 오버롤은 나중에 한 사람이 만들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한 사람이 뭐 아이리스님이 만들면 한번 만들어 보셨으니까 될것 같고 PFD 만드는데 그러니까 1번에다가 적어주세요. 각 담당 파트 PFD 만들기 해서 그 스트립 넘버를 부여하는 거죠. 뭐 만약에 뭐 10분에는 100번부터 0번부터 100번까지 뭐그 10분의 쪽 이렇게 나눠서 그다음에 뭐 퀀칭은 뭐 101에서 아니면 뭐 200에서 뭐299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스트립 넘버를 매긴다. 매긴 다음에 이제 설명 쓸 때, 아, 스트림이 222번이 이쪽 이크먼트 들어간다. 설명하기가 쉽거든요. 스트림 넘버가 있어야지. 222번, 뭐, 예를 들어, 스트림이 여기로 들어가서 탑 위로는 223번이 나오고, 224번이 맡은 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아리스님이 오버롤하게 하나로 합친다. 그렇게 일단 그게 먼저 돼야지 디스크립션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3번은 이것이 다 되고 나서 프로세스 디스크립션을 한 파일로 워드 파일로 작성을 한다. 그 워드 파일 형식은 제가 올려놓을게요. 거기에 한 파일로 동시에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리겠죠? 디테일을 근데 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일단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스케줄에 맞출 정도로만 하고 그다음에 또 코멘트를 받아서 디벨롭하면 될것 같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하면 너무 더 효율적일 것 이게 디테일 가면은 다좀 루즈해지고 같아요. 지치니까 네네네. 일단은 그 타겟 데이트를 정하고 뭐 이게 완성이 되든 안 되든 한번 다 보여주고 코멘트를 받아서 그걸 업데이트 시키는 걸로 하는데 한 2주면 어때? 2주. 괜찮을 것 같아요. 2주 정도면은. 2주. 오늘이 골 3일이니까 18일까지. 디스크립션 까지면 3주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니 일단은 PFD만 이렇게 2주 하죠. PFD만 2주. 네, 그거는 PFD만 가능할 2주. 것 같아요. 그 디스크립션이 그 아웃룩 메일로도 말씀하셨던 공정별 이퀴먼트나 펑션에 대한 이해, 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디스크립션을 그럼 제가 포맷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디스크립션 이게 포맷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이 공정에 들어가는 이퀴먼트들 1번 1.1 이퀴먼트들 해가지고 쭉 써놓고 1.2는 각 이퀴먼트들마다 펑션이 뭔지 쭉 쓰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뭐 프로세스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이제 정말 설명하듯이 쓰는 거죠. 1번의 피드가 이 여기로 들어가서 나눠지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PFD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를 디스크립션 작업을 하고, 그럼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날짜를 그러면 여기다 적어주세요. 18일, 9월 18일까지 각 PFD, 담당 PFD 만들기. 근데 이거 PFD도 같이 열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동시에 어떤 걸 같이 해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럼 안 되겠죠? 이건 프로그램이 아마 안될 거야, 아마. 어쨌든. 그래서 그 PFD 그릴 때 그게 중요해요. 그 형식을, 포맷을 일치시켜야 돼요. 누구는 굵기 뭐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굵기도 굵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아이리스님이 좀그 PFD 레전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퀍먼트들 카피해가지고 쓰는 식으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통합했을 때도 보기 좋고,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기도 하고. 레전드를 만들라는 게그 형식 일치하게 PFD. PFD 레전드가 뭔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아,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퀍먼트 이렇게 있고 이름 써 있고 이건 컬러, 이거는 드럼, 이거는 뭐 무슨 뭐 이렇게 요걸 하나 대충 만들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카페에다 쓰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얘들을 보내드릴 거였는데 요게 PFD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 될것 같다. 이거 언제까지 만들까요? 요거는 ASAP. 그래야지 빨리 다른 사람이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오버롤하게 들어가는 이퀍먼트도 알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컴프레스는 이렇게 표현한다. 컬럼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림을 요거를 하나 그 페이지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업로드 시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은 다음 2주, 10월 8일까지, 아니다. 1주, 2주. 10월 2일에 디스크립션. 각자 맡은 디스크립션 완성. 10월 어 며칠이요? 10월 2일. 그러니까 9월 18일도 제가 이 보니까 그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미리 시작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되겠다. 자기가 이제 프로세스도 한번 설명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저희 유틸리티 쪽 PFD 같은 경우에는 오버롤로 사실 라인이 합쳐지게 그리기는 좀 제한될 것 같고, 그냥 그각 유틸리티가 어느 섹션으로 가는지 정도만 따로 확인할 수 있게 유입을 시켜서.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할게요. 스트림이 연결이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 입장으로는. 나중에. 네네. 그래서, 요렇게만 해서 전자책을 이렇게 하고, 추후에 이제 PPT를 만드는 거죠. 발표할. 그래서 이제 그 PPT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디스크립션 쓴 것들 이거를 그냥 말로 해주는 거죠. 더 이해하기 좋게끔. PPT랑 이제 PPT용 디스크립션. PPT 슬래시 스크립트. PPT용 발표용 스크립트. 그 혹시 제가 예전에 타임테이블 만드는 거 있었는데 그거
또 공유하면서 봐도 될까요? 맞아. 네. 그렇게 거기다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거기다가 그럼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거든요. 이제 시즌 2 넘어가서 각 이퀴먼트별로 이렇게 GAD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메케니컬적으로 그래서 메케니컬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더그 스콥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 요 정도만 하는 게 어떨까? 일단은 1탄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책 완성 그 PPT랑 발표용 스크립트는 또 나중에 또 스케줄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PFD랑 스크립트 만들고 뭐 코멘트 있으면 코멘트 뭐 반응하고 하면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뭐 의견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데이비드님, 네. 늦게 오셔가지고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7분 후에 종료가 되네. 하여튼,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아, 예. 카페 만든 거 아세요? 아예 못 들어왔어요. 아, 그래?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잠깐 이거 발표 중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미팅 끝나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미리미리 좀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만들 전자책 있잖아요. 요거 카페 네이버에서 미션 투 팀플 치면은 우리 요거 하나만 딱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입해가지고 우리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공유되는 예, 건가요? 팀플, 예, 멤버 모집해서 제가 올렸어요. 납사 크래킹 센터, 파이치 프로젝트 멤버 모집, 이렇게 올렸거든요. 모집 마감이라고 했는데, 자기소개란에다가 이제, NCC 프로젝트 하겠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자책이 됐을 때 네이버로 가서, NCC 공정 치면 딱 우리께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페로 가도 이렇게 나오. 이게 제일 먼저 나오기 힘든 거 아시죠?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맨 앞에 돼 있지? 아, 그러니까 이게 블루 오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거다. 블루 오션이다. 따로 홍보를 안 해도 된다. 일단 카페에만 NCC 올려도 제일 먼저 뜨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많이 홍보하려면은 나중에 그 전자책이 많이 팔리게 되려면 이런 것좀 참여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요 정도로 해서 그 미팅은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